117타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17타입은 전용 면적 117.49제곱미터로 총 호실수는 347실입니다. 이 타입은 3개 실과 거실, 주방, 2개의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수납 공간과 서비스 발코니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실별 시스템 에어컨과 주방 가전이 무상 옵션으로 제공되며 독일 명품 라히히트 주방 가구가 시공됩니다. 또한 4-way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설계되어 채광이나 일조량이 우수합니다. 117타입은 서비스 발코니 공간 중에도 깜짝 놀랄만한 특별한 발코니 공간이 있는데요. 잠시 후 소개해드릴 텐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죠. 먼저 현관입니다. 제 양옆에 문이 보이는데요.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넓은 신발장을 양옆으로 설치해서 신발은 물론 작은 물건까지 넣을 수 있도록 수납 공간을 넉넉하게 마련했습니다. 신발장 내부를 보시면 스윙퀵 라인 선반이 설치되어 있어 흙이 묻은 운동화나 물에 젖은 레인부츠도 걱정 없이 수납 가능합니다. 반대편 신발장을 보시면 아주 넉넉하게 신발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신발장 아래에는 자주 사용하는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행잉 타입 구조로 현관을 좀 더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고 추가 설치된 선반에는 기분을 좋게 해주는 장식 소품을 연출할 수도 있고 자주 쓰는 물품 수납, 신발의 2단 수납 등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관 디딤판은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마감 처리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인테리어 트렌드인 슬림 라인의 접합 유리로 시공되어 안전과 미관을 더한 현관 중문은 제공 품목입니다. 그럼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욕실에는 고급 세라믹 욕조가 위치해 있고요.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어서 효율적인 수납이 가능합니다. 카운터탑이 설치되어 있어 욕실의 분위기가 고급스럽고 사용 또한 편리합니다. 여닫이 수납장도 사이즈가 넉넉하고 휴지 거리는 매립형으로 인출 선반이 있어 스마트폰 수납도 편리합니다. 전체적으로 세심하게 설계된 고급스럽고 실용적인 욕실입니다.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공간이 실3입니다. 앞쪽에 보시면 큰 창이 나 있는데요. 채광과 통풍에 뛰어납니다. 방이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 보니 이곳을 사용하는 성인 자녀분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겠는데요. 앞쪽으로는 발코니가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서비스 공간이라고 합니다.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가 되어 발코니 공간의 활용도 높아 수납 공간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연출과 같이 아늑한 또 하나의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관 복도에서 보았던 오른쪽 공간으로 이동해 볼까요? 복도를 지나 소개해 드릴 곳은 실2입니다. 필라테스 기구를 놓고 편안하게 홈트레이닝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공간이 나오네요. 침실 공간은 물론 넓은 취미 공간으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넓은 침실입니다. 발코니는 역시 활용도가 높아 운동용품 수납 공간으로 사용 중인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가족들이 모여 행복한 대화가 가득할 것 같은 거실입니다. 거실 창은 주방창과 맞통풍되는 평면으로 채광과 환기를 모두 만족시키는 기능으로도 우수한 구조입니다. 우물형 천장으로 공간이 더욱 넓어 보이며 우물 천장 속에 매립된 거실 조명은 공간을 한층 넓고 시원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한쪽 벽은 대형 타일로 아트월을 시공해서 세련됨과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전면에는 역시 폴딩 도어가 설치된 유용한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고 발코니는 수납과 같은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모습을 연출해 주셨습니다. 10인치 대형 월패드를 통해서 외출 시 일괄 소등 및 가스 차단은 물론 난방, 환기, 방범 시스템을 손쉽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본인 차량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차량 위치 인식 시스템, 엘리베이터 호출까지 월패드를 이용해서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마트폰과 연동해 폴이나 앱을 통해서도 조명, 난방 등 홈넷 제어와 함께 에너지 사용량 확인, 방문 차량 등록, 주차 위치 확인, 커뮤니티 예약 등이 가능하며 엘리베이터 호출까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월패드부터 복도에서 보신 스마트 스위치, 실별 스위치, 콘센트까지 통합 디자인되어 공간이 한층 고급스럽게 느껴지는데 이 기기류들은 폴에나만의 엣지룩 디자인으로 굿 디자인에도 선정되었다고 하네요.
옵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단지는 별도의 옵션 비용이 없다고 합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부터 기능면에서 편리한 빌트인 가전, 에어컨, 중문까지 기본 분양가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스템 에어컨도 모두 무상이고, 잠시 후에 보실 주방가구와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의 빌트인 가전들, 그리고 대용량 세탁기와 건조기까지 이 모든 것이 모두 기본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럼 주부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주방으로 이동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명품 브랜드 라히히트 주방가구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이탈리아산 세라믹 타일과 조화를 이루어 어디서도 보지 못한 고급스러운 디자인입니다. 2단 플랩으로 설치된 라히히트의 상부장은 원하는 열림 각도에서 스탑이 되어 사용 시 편리합니다. 주방 상판에 특이한 커버가 보입니다. 바로 음식물 자동 이송 시스템인데요. 70층 초고층 건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1층까지 버리는 번거로운 일은 없도록 섬세하게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충청권 초고층 프리미엄 단지의 위상에 걸맞도록 하나포레나 천안 아산역은 각 주방에서 바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벽면에 창문이 있어 마통풍으로 주방 환기에도 아주 좋은 구조고요. 초대형의 아일랜드 작업대는 작업 공간은 물론 수납 공간까지 넉넉하게 주어졌습니다. 대면형 작업 공간은 가족과의 대화를 풍부하게 이끌어내는 공간이 될 것 같고요.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바탑까지 제공되어 부족함을 찾아볼 수 없는 주방 공간입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가전이 빌트인으로 기본 제공된다고 합니다. 빌트인 냉장고와 냉동고, 빌트인 김치 냉장고, 그리고 대용량 세탁기와 건조기까지 모두 기본 제공된다고 하니 더 이상의 프리미엄이 없겠습니다. 별도의 세탁실 공간에 건조기, 세탁기가 설치되어 소음 걱정 없이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만한 특별한 발코니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넉넉한 크기의 대형 발코니 공간입니다. 6인용 식탁을 놓고도 넉넉해 멀티 다이닝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주방과 연결되어 편리하게 출입이 가능하며 가족 서재 공간으로도 수납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멀티룸 공간입니다. 침실 도어를 보시면 경첩이 설치되는 부위에 틈이 없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한화건설이 자체 개발한 포레나 안전도어입니다. 도어 개폐시 틈새가 생기지 않아 거실 쪽과 침실 쪽 모두에서 어린이들이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안락하고 포근한 분위기인데요. 앞쪽을 보시면 이렇게 발코니가 또 있습니다. 이 발코니는 이면 개방창으로 이루어져 있어 탁 트여진 공간입니다. 서재 공간으로 연출을 해두었는데 별도의 집무실 공간 느낌이 드네요. 홈오피스 재택의 공간으로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옆쪽에 공간이 있는데요. 한번 문을 열어볼까요? 바로 대형 드레스룸입니다.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공간 활용도와 사용 시 편리함을 극대화하였고 빌트인 제습기까지 제공되어 의류를 습기에 따른 손상 없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디밍 기능 및 조명 색상 조절까지 할 수 있어 활동에 맞는 최적의 조명 환경 설정이 가능합니다. 화장실 도어도 슬라이딩 도어를 적용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마감 처리한 호텔식 카운터형 세면대는 화장대를 겸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고급스러운 이탈리아 타일 위 마련된 거울은 터치 버튼으로 색 온도 조절이 가능해서 원하는 무드의 조명 환경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카운터탑은 일반 화장대 공간보다 넓어서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 욕실용품들을 상시 놓아두고 쓸 수 있어 실용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하부 수납장은 여닫이 도어 그리고 서랍장으로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욕실용품 그리고 화장품 수납이 가능합니다. 비대 일체형 양변기가 설치되어 고급스러운 욕실 공간을 완성하고 청소용 수전까지 설치되어 항상 청결하게 욕실 공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욕실과 연결된 또 하나의 숨겨진 공간인데요. 속옷이나 라운지웨어 등을 편안하게 수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대형 서랍장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포레나 천안아산역 117타입에 대하여 알아보셨는데요.
지역을 대표할 70층 초고층 랜드마크, 전국 어디나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천안 아산 지역에 선보이는 생활 서비스 등 단지와 인접한 편리한 생활 편의시설,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 등의 개발 호재, 이처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한화포레나 천안 아산역. 지금도 기대가 되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한화포레나 천안 아산역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며 주택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생활 숙박시설입니다. 지금까지 한화포레나 천안 아산역이었습니다.